되는데 특별히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사람 먼저 보고 있으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잘 보고 계시는데 네. 요즘 그래도 좀 좋아진 건데 그러면서 예. 얼굴이 많이 빨개져요. 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사람을 꼭 이렇게 뚫어지게 봐야 되는 직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업이 또 창출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성분들 상대해서 그렇죠? 거의 한 98%. 예, 여성분들이죠. 되게 어려우시겠어요. 왜냐면 여성분을 이렇게 자꾸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래서 얼굴 봐야 되나? 그럼 또 안 보면 괜히 또 내가 뭐 잘 아닌가? 그러기도 하고. 예, 좀 애매해서. 그 제가 오늘 수업을 그래도 한 시간 넘게 저랑 했고, 지금도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예, 전혀 없으세요. 제가 시선이 안 좋은 분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말을 하다가 눈동자를 올리거나 눈동자를 내는 사람인데 지금 고개를 숙이셨단 말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눈동자가 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시선이 불안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얘기하다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고개를 숙였잖아요. 이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다가 자 보세요. 하다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숙이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MC를 볼 때 초보자들이 사람들 눈동자를 보거든요. 근데 초선생님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야 되잖아. 초보자들은 안녕하세요? 어때요? 초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이상하잖아요. 고개를 돌리면 돼요. 근데 본인은 지금 고개를 돌리셨다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물론 의식적으로 노력하셨는데 그런지도 모르겠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긴장할 때 얼굴이 빨개집니다. 긴장할 때 얼굴 안 빨개지시는 분 계세요, 여기? 나 긴장할 때 얼굴 하얘지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긴장을 한다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가빠집니다. 왜 호흡이 가빠지는지 혹시 아세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그래요. 스트레스라는 건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원시시대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자, 원시시대에 위험하다는 건 뭐예요? 위험한 동물을 만났거나 적을 만났거나. 그러니까 이제 원시시대는 부족 생활을 했기 때문에 뺏고 뺏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무장을 갖고 만약에 타부족을 만났다는 건 한번 붙자는 얘기거든. 그때는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돼요. 둘 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행동을 하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펌프질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빨라져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당연한 생리현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오세요. 예, 즉문즉사. 아, 네. 예, 들어오세요. 예, 그쪽에 앉으셔도 되고 예, 앉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 상황을 두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일단 긴장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긴장된 상황을 어떻게 바꾸냐? 이런 거지. 낯선 상황에서는 우리가 긴장을 해요. 근데 긴장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낯선 상황인데 낯선 데 갔는데 막 좋고 흥분될 때 있죠. 언제? 여행 갔을 때. 왜냐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포탄이 날아다니고 소매치기가 있고 깡패들이 있어. 물론 안 가겠지만. 근데 어떤 길에 딱 내렸는데 막 패싸움이 일어나고 있어. 그럼 공포겠죠. 낯선 곳에 내가 지금 어디 숨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전하면 우리는 그걸 설레임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죠. 선생님이 하시는 상황이 이게 안전한 거야? 안전하지 않은 거야? 생각하는 거야. 안전한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않아? 라고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성은, 본능은 낯선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건 맞아. 이게 본능이 먼저거든. 우리가 뇌가 삼중구조로 있는데 거기 이제 변형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뇌가 그 뒤에 있는데 변형계가 움직이면 대뇌가 마비가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심호흡을 하면서 야 안전한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안전한 거야. 그럼 더 좋은 방법은
변형계가 마비될 때까지 그 상황을 반복하는 거지. 본능적으로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야. 익숙해지는 거. 대표적인 사례가 키스예요. 첫 키스할 때 엄청 벌렁거립니다. 벌렁벌렁. 안 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지. 하도 오래돼서. 하도 오래돼서. 근데 벌렁벌렁 거렸어요. 근데 그 남자랑 100번을 했어. 그냥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설레지 않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어? 긴장하면 내가 얼굴이 빨개져? 불안한 거구나? 불안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개지지 않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긴장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면 이걸 수백 번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예상이 되고 안전한 거고. 그리고 설레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에 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괜찮은 이유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괜찮아. 뭐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뭐.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렇게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할 때 클로징이 약합니다. 아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기 클로징이 강한 분. 없죠?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